너 캄보디아 데이터 어떻게 쓰는지 알아? 아, 형, 그 캄보디아는 데이터 쓰는 방식이 좀 달라요. 동남아권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베트남 갔을 때도 그랬거든요. 원래 우리나라는 그 통신사가 있어서 대리점 가가지고 핸드폰 살 때 보통 그 요금제를 설정하잖아요. 근데 여기는 슈퍼 가서 깎아서 먹듯이 그냥 가가지고 유심도 그냥 이런 동네에 놓여져 있는 슈퍼나 그런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팝니다. 유심도 팔고 그 무슨 크레딧카드 팔아가지고 옛날에 복권 긁은 거 아세요? 긁어가지고 쓰는데요. 한번 가볼까요? 뭐 말보다 바로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. 심카드 카드. 이게 이제 유심 카드예요. 여기서 살 수 있는 데이터 카드. 잠깐만요. 이제 크레딧이라고 부르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충전하는 거죠. 아까는 보시면 신기하죠? 보여요? 이제 이게 스마트라는 통신사예요. 우리나라로 치면 SK, KT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인 거고요. 다른 것도 하나 있어요. 셀폰인가? 중앙색깔도 있고 총 두 가지로 있고요. 저는 보통 스마트를 쓰기 때문에 스마트 심을 핸드폰에 꽂고 복권 긁듯이 긁습니다. 이렇게 긁으면요 숫자가 나와요. 보이세요? 네, 이 숫자에 앞에 보시면 별 888 별 그리고 이거 숫자를 넣고 전화를 하면 되거든요. 핸드폰을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. 54143176074 샵 전화까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충전이 된 거예요. 1달러 충전 완료. 문자도 이렇게 오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그냥 어딜 가서나 되게 편리하게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살 수 있고요. 바로 그냥 입력을 하면 충전이 되는 시스템이에요.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죠? 끝입니다. 안녕.